생각해. 자, 효연이 문제 주세요. 자, 1장 9분 한 소절 들려드려요. 한 소절. 자, 상쾌한 단어로 5초 드립니다. 너무 알 수 있어도 떠올리지 못해. 아, 궁금하다. 야, 너무 쏠하다. 야, 진짜. 쟤네 봐. 3, 2, 1. 야, 여기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혼자 가운데 세워줘. 그렇지. 그렇지. 그 코러스를 안 들려주면 모를 것 같아. 맞아, 그럴 수 있어. 한쪽만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요. 링딩동? 아니,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그 음악이 누구의 어떤 곡인지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방송반 음악 주세요! 알아요. 태연! 자, 이 노래입니다. 자,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3, 2, 1. 나 다시 태연이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3, 2, 1. 누구의? 우리 태연이의 우리 태연이 브리티. 다시 한번 정확히 하나 둘 셋.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나 이거 매일 차에서 듣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부르면 원래 까먹어요. 그렇죠. 자, 까먹어요. 그렇죠. 알죠. 자, 3, 2, 1. 우리 사랑스러운 태연이의 네 브리티. 브리티. 찾아 듣는 거 괜찮다, 괜찮아. 재밌자고 하는 거지. 재밌자고 하는 거야. 저번에 불티도 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점수 확 벌었을 텐데. 그래서. 자, 유리 갈게요, 유리. 자, 핸드폰 써주시고. 그만하게. 예, 이게 있어요. 자, 유리 문제 읽어주세요. 이거. 어? 와, 진짜? 자, 유리 문제 여기 나왔습니다. 유리 문제 읽어주세요. 와, 진짜? 오, 그럴 것 같아. 완전. 저거보다 더 센 반응이 나오면 오로 해줄 겁니까? 아닙니다. 딱 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거 혹시 머리 세 잡으면 그것도 안 씁니다. 그냥 저 단어가 딱 나와야 돼. 뒤에 더 센 반응이 나오면 아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야, 와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가겠습니다. 방금 유리 씨가 음악을 듣는 사이에 서현 씨가 소녀시대 안에서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현 씨가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 비주얼 꼴찌로 죄송하지만 유리 씨를 뽑았습니다. 이 밤은 소리 없는 패닉 너를 지켜줄 히어로 대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서현이가 아니,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영미 문제도 준비했어? 미친 거 아니야? 영미야, 힘들면 저 뒤에 쇼파에 가서 앉아있어. 미친 거 아니야? 어, 정승,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광철이, 조용히 해! 나 문제 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자, 영미 문제 할게. 자, 나 5분인데? 아니야, 충분해. 한 명씩. 오해하지 마. 절대 안 돼, 절대. 아, 이게 알아도 송환절 안 나와. 알아도. 절대 안 돼. 알아도 송환절 안 나와. 근데 보니까 아니야, 형 일로 와.
꼼꼼하고 여기 다 잘 먹었어. 28일이에요. 아니, 절대 안 돼. 야, 이름까지 꼼꼼하고 여기 다 잘 먹었어. 이름까지 얘기해야 돼. 절대 안 돼. 야, 이름까지 얘기하면 아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는 멤버인데 안 믿어? 그래도 네. 날짜만. 아, 그냥 20초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소녀시대. 그러니까 너희들 소녀시대. 왜? 멤버야. 아니야. 항상 지금 저렇게 멤버 같아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제가 멤버 한 명씩 이름을 대게요. 오케이. 어, 그러면 아~ 얘기하면 제가 다음 사람 이름 대요. 인정. 아, 그럼 다 알겠다. 그렇게 할게요. 다 알겠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헷갈렸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순서가 아, 있으면 맞죠. 아, 절대 못 맞죠. 자, 갈게요. 여기까지. 서 있으면 샵대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뒤를 보면 안 돼. 아니야. 뒤를 돌아보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 이름을 하겠습니다. 근데 돼, 얼굴 보면 더 잘 알아. 못 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돼. 못 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돼. 3. 안 들어도 일로 와. 2. 3. 안 들어도 일로 와. 2. 7명. 여기까지. 자, 가겠습니다. 자, 윤아 씨 뒤돌아보지 마시고 현재 소녀시대 리더직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멤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일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좀 일을 해줄라 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유나가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자, 가볼게요. 네, 나이, 그 연도도 말해야 돼요? 안 해요. 생일만. 뭐 자신 있는 거야. 자, 가볼게요. 무작위로 얘기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효연. 9월 22일. 효연. 9월 22일. 혜연. 3월 9일. 혜연. 3월 9일. 티파니. 8월 1일. 유리. 12월 5일. 써니. 5일. 써니. 5월 15일. 수영. 2월 10. 서연. 6월 18일. 6월 18일. 6월 18일. 6월 18일. 여기까지 실패! 18일 이렇게 한 건데? 6월 18일. 6월 18일 이렇게. 20점 차. 자, 10점이에요. 자, 우리 아드서니 팀이. 자, 문제 주세요. 자, 요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등부들이 이거다. 자, 여기서 벽 찍고 오는 거. 누워서요? 차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벽 찍고 오는 거. 옷이 찢어지러 다닐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서현이가 이걸 잘했어? 그때 와서 그게 특기로 했었어요. 서현이로 만들어진 게임이잖아. 아, 그래? 아, 그래? 올라가자. 10점 차이야, 10점 차이. 세린 믿자. 4! 10점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마지막 소시대 우리 써니로 나눌까? 그러자. 그럼 우리가 자, 너네 다 절로 가. 반반 나눠? 자, 됐나요 여러분? 네! 자, 됐죠? 자! 써니 근데 최선을 다할 것 같아. 자, 뒤돌아보지 마시고 서현 씨, 지난번에 나와서 네. 1등 하셨던 등으로 달리기 기억나시죠? 네.
그 실력이 여전하니 지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자, 의상 주시고요. 자,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아, 우리 이제 보는 거야. 이 라인에서 시작해서 벽을 찍고 여기까지 다시 오시면 돼요. 왕복으로. 괜찮아요? 네. 네.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 연습 안 떨어진다며. 시! 안 떨어진다며. 골 때려 버리다. 준비, 시! 와, 이거 드라마다 진짜. 자, 이제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빠르다. 과연 사람은 O였어, X였어. 등로 달리기를 15초 안에 왕복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 O에 써니, 아리써니가 다 있었고, X에 소녀시대 멤버들이 다 있었습니다. 묵시자, 묵시자. 그냥 우린 직접 붙어봐서 알아. 자, 빨리 영화 써니야. 자, 초 뒤에 거. 초 뒤가 서현 90입니다. 와, 90.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자. 난 순간 내가 운 좋았어. 진짜 90. 자, 보이시죠? 90. 자, 써니의 시간은 10. 써니의 시간은 10. 써니의 시간은 10. 써니의 시간은 10. 1초 90. 10. 1초 90. 너 목걸이야? 너 목걸이야?